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되는 이번 8.15 특별 사면의 규모가 수백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경제인 사면 대상자 가운데는 SK 최태원 회장과 한화 김승현 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롯데가의 내분으로 재벌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싸늘해지긴 했지만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사면 대상자 초안에는 최태원 SK 회장과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은 2013년 1월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2년 7개월째 수감 중입니다. 김승현 한화 회장은 지난해 2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정부가 사면 대상자 명단 초안에 이들을 포함한 것은 회사 경영 일선에 복귀해 적극적인 투자로 경기 활성화에 힘을 보태달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사면 규모 면에선 역대 최대 규모인 수백만 명이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자 등 수백만 명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사면 대상 초안에 정치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와의 최종 조율 과정에서 정치인 출신이 포함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주 월요일 사면 심사위원회를 열어 청와대에 상신할 사면 대상자 명단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SBS 이한석입니다.